이 모감주 나무라고 하면은 이 모감주 나무는 무엇보다가도 꽃이 피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이 다른 나무들의 나무나 다른 꽃들에 비해서 꽃의 모습이 참 특이하게 생겼죠. 특이하게 생겼고 꽃이 피어 있을 때 보면은 꽃의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습도 참 화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잎을 보면은 잎의 모습도 참 이국적이죠. 이국적이라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러한 나무의 잎이 아니라 참 특이하고 이색적입니다. 이러한 이색적인 잎이 참으로 아름다우면서 이 잎이 가을에 단풍이 들면은 그 단풍의 색깔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보면 열매의 모습이 마치 꽈리처럼 생겼죠. 꽈리처럼 생긴 요 열매 속에는 마치 흑진주처럼 새까맣게 생긴 단단한 보석 같은 씨앗들이 열매 하나에 이렇게 세 개씩 들어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모감주 나무입니다. 모감주 나무는 꽃이 거의 피지 않는 다른 식물들이 꽃을 거의 피우지 않는 장마철 무렵에 장마철에 이런 황금색의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이 피어서 나무 전체를 뒤엎고 있으면서 이 꽃이 바람에 나붙기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이 모감주 나무는 꽃이 질때 보면은 요 꽃잎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요 꽃잎들이 떨어져서 꽃잎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황금 비가 내리는 듯하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은 이 모감주 나무를 황금비 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비 나무, 서양에서는 골든 레인 트리라고 황금비 나무라고 부르고 있으며 모감주 나무 아래에 이 나무 아래에 떨어져 있는 황금색의 노란 꽃은 마치 땅에 노란색 황금빛 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특이하면서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감주 나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무한자나무과의 모감주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감주 나무는 장마철에 꽃이 피죠. 장마철에 꽃이 피어서 그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마치 황금 비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요 나무의 이름을 모감주를 이렇게 황금 비가 떨어지는 나무다 해서 골든 레인 트리, 황금비 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감주 나무입니다. 이 모감주 나무의 꽃, 이 모감주 나무의 꽃은 다른 식물들이 꽃이 피기를 꺼려하는 계절, 그 꺼려하는 계절이 바로 장마철이죠. 장마철에는 벌들이 날아다니려면은 소나기가 내리거나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은 벌들이 돌아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벌들이 다니지 못하는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꽃을 피우지가 않는데 요 모감주 나무. 요 모감주 나무는 바로 그 계절 다른 식물들이 꽃을 피우지 않는 6월 하순경에서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그래서 한 20일에서 30일 정도로 개화 기간이 또 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절에 꽃을 피기 때문에 벌들로 보면은 아주 대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들은 꽃이 없는 계절에 요 모감주 나무를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절에 꽃을 피는데 요 꽃의 모양이 정말 참 다른 어떤 식물에서도 볼수 없는
특이한 모습의 꽃을 핍니다. 특이한 모습의 꽃을 피는데 이 꽃을 보면은 꽃잎이 이렇게 네 개가 보입니다.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꽃잎이 네 개가 보이고 꽃잎은 이렇게 위로 고추 섭니다. 하늘을 향해서 위로 고추 서서 꽃이 피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꽃잎이 이렇게 뒤로 젖혀져 버리죠. 이렇게 젖혀져서 젖혀져 버린다. 처음에는 하늘을 보고 위로 치솟다가 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젖혀져 버린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꽃잎입니다. 이 꽃잎이 네 개인데 이 꽃잎, 이 꽃은 지름이 10cm 정도 되고 이 꽃차례 하나, 꽃차례 하나는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이 길이가 길이가 25cm에서 4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름이 한 40cm 정도 되는 원뿔 꽃차례, 한자로는 원추화서의 노란색 황금 꽃이 잔뜩 피게 되는데 이 꽃은 나중에 이 꽃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황금비가 떨어지는 것 같다. 황금비, 골든 레인.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꽃을 이 모감주 나무의 꽃, 모감주 나무를 황금비가 내리는 꽃이다 해서 골든 레인 트리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감주 나무인데 이 꽃에서 자세히 보면은 꽃에는 이렇게 암술이 이렇게 한 개가 있습니다. 이 암술이 한 개가 있는데 이게 수술인지 암술인지 헷갈리니까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암술은 이렇게 와서 암술 머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암술 머리가 셋으로 갈라 있고 수술은 보면은 이렇게 수술대가 올라와서 수술대 그 꽃밥이 길다란 꽃밥이 한 개가 딱 달려 있는데 이 한 개는 타원형 모양으로 길쭉하게 생겨 있다. 이러한 수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수술은 보통 7개에서 8개 정도의 수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암술은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암술에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이렇게 올라와서 암술 머리가 하나 둘 셋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암술머리가 3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씨앗을 3개를 맺겠다고 예고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고편으로 나는 씨앗을 3개 맺을 거야 하고서 곤충들이나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 암술머리가 3개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열매가 되었을 때 보면은 열매 속에는 이렇게 씨앗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씨앗이 들어있게 된다. 그래서 암술머리가 세 개로 돼 있고 이 암술대 아래쪽에는 이런 길다란 하얀색의 털이 있고 수술대 아래쪽에도 길다란 털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식물에서도 흔히 수술의 모습이나 암술의 모습은 볼 수 있는데 이 모감주 나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인데 이 빨간색 부분은 꽃잎의 아래쪽에 이러한 돌기가 달려 있는데 이게 꽃잎이고 이게 꽃잎인데 네 개의 꽃잎의 아래쪽 부분에 이런 돌기가 달려 있는데 이 모양이 마치 꽃밥의 모양하고 좀 비슷한 이러한 돌기들을 달고 있는데 이 돌기들은 처음에 꽃이 필 때는 노란색으로 노란색의 돌기가 돼 있었는데 이게 꽃이 다 피고 나서 질 때쯤 되면은 이 노란색의 돌기는 빨간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돌기를 볼 수 있고 꽃잎의 아래쪽 부분도 이 부분도 빨갛게 물이 든다 하는 이러한 특이한 이것을 부속체, 이 돌기를 부속체라고 하는데 이 부속체, 특이한
부속체를 가지고 있는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모감주 나무입니다. 그래서 모감주 나무는 어떤 꽃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부속체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암술이 자라서 열매가 되면 요 열매는 이렇게 마치 꽈리처럼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게 되는데, 여기 밑에 들어있는 여기 암술대 아래에 여기 지금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요 부분에 미시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는데, 요 속에 미시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는데, 요 미시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자라서 점점 부풀어서 마치 꽈리의 모습하고 아주 흡사한 모습의 꽈리 모습을 하는 열매가 달리게 되는데, 이 열매가 꽈리처럼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연한 연두빛이지만은 나중에 다 익게 되면 이러한 갈색의 열매싸개라고 하는, 한자로 과포라고 하는 열매싸개가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 갈색의 열매싸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다 익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세 갈래로 갈라져서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개로 갈라지는 이 하나하나가 과포라고 하는 열매 싸게 하나에 씨앗이 하나씩이 배정이 돼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보트처럼 물 위에 떠서 요 갈색의 열매 싸기가 보트 역할을 하고, 그 속에 씨앗이 타고서 물 위에 둥둥 떠서 멀리까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요 씨앗은 아주 멀리까지, 바다 건너 멀리까지, 해외까지도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의 과포를 가지고 있다. 열매 싸게 과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모감주 나무죠. 그리고 이 모감주 나무는 잎이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식물들의 잎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다른 특이한 이러한 특이한 이국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요것은 잎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것이 잎이 하나고 여기가 잎이 하나입니다. 이러한 잎은 작은 잎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가 지금 달려 있는데, 이러한 작은 잎의 숫자가 7개에서 17개가 달려있는 깃골 겹잎이다. 혼잎이 아니고 겹잎인데, 이 모습이 마치 새의 깃처럼 생겼다 해서 깃골이라는 말을 붙여서 깃골 겹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우상보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 잎은 항상 요 끝에 마지막 잎이 홀수로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홀수로 끝나는 깃골겹잎을 홀수 깃골겹잎이라고 하고, 이러한 특이한 모양의 잎을 달고 있는데, 요 작은 잎 하나에는 보면은 톱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톱니를 많이 가지고 있고, 요 잎의 표면과 잎의 뒷면을 보면은 잎의 톱 표면에 요 맥 위에 이러한 털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잎의 뒷면에는 털이 좀 더 긴 털이 꼬부라져 있는 긴 털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그래서 잎의 표면과 잎의 뒷면에 맥 위에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 나무는, 모감주 나무는 키가 3m에서 8m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최고 크면은 8m 정도 자라기 때문에 10m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는 큰 키 나무라고 하지 않고 키가 작다 해서 작은 키 나무라고 하고, 한자로는 소교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무가 바로
요 모감주 나무입니다. 이러한 모감주 나무는 봄에 꽃도 예쁘고 여름에는 잎도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도 특이하고 예쁘고 가을에 단풍 또한 아주 매력이 넘치는 이러한 나무가 바로 모감주 나무였습니다. 이 장마철에 벌들이 꿀을 따라다니기가 어렵죠. 꽃들을 장마철이 되면 나무나 풀이나 할 것 없이 꽃을 잘 피지 않기 때문에 벌들이 꿀을 따기가 어려운데 모감주 나무는 장마철에 꽃이 피는데 이 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꽃 속에는 꿀이 아주 잔뜩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꿀이 많기 때문에 모감주 나무가 꽃이 피어 있을 때 이 모감주 나무 근처에 가면은 벌들이 윙윙윙 하는 소리가 길을 따갑게 할 정도로 많은 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감주 나무의 꽃에는 꿀이 많이 들어있는 밀원 식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꿀을 따기 위해서 이 모감주 나무를 심어 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감주 나무는 꽃과 잎, 꽃도 유용하지만 잎, 꽃과 잎에서 염료를 얻기도 하죠. 염료를 얻어서 이 꽃과 잎에서 남색염료를 얻게 됩니다. 남색염료를 얻게 되고 또 씨앗, 이 씨앗은 많이 모아서 기름을 짜기도 하죠. 씨앗에서 기름을 얻기도 하고 이 씨앗으로는 또 비누의 대용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문지르면 여기서 거품이 나기 때문에 이 씨앗으로 비누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이 바로 모감주 나무입니다. 이 모감주 나무의 씨앗, 이 진주, 흑진주 같이 생긴 이런 아름다운 씨앗을 사람들은 이것을 금강자라고 합니다. 금강자. 금강자의 자자는 아들 자자를 써서 씨앗이라는 뜻이고 금강이라고 하는 말은 금강자의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를 우리들은 금강석이라고 하는데 이 금강석, 다이아몬드의 씨앗이다 해서 금강자라고 하는데 이 씨앗이 모감주 나무의 씨앗이 돌처럼 단단하고 광택이 있기 때문에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아름답다 해서 이러한 모감주 나무의 씨앗을 사람들은 금강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변치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금강석처럼 모감주 나무의 씨앗은 돌처럼 단단하고 이렇게 광택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금강자를 손으로 만지게 되면은 요 금강자의 손때가 묻어서 반질반질해집니다. 그 광택이 손으로 만져서 반질반질해지는 요 광택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광택은 만지면 만질수록 더 아름답게 돋보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아주 귀중하게 아끼는 염주, 그 염주를 만드는 재료로 바로 이 씨앗, 금강자를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찰 주변에는 모감주 나무를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불가에서는 모감주를 염주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감주 나무의 열매싹에는 열매싹에 이것이 바로 열매싹입니다. 요 까만 요 씨앗 밖에 싸고 있는 요 꽈리처럼 생긴 요 부분 갈색 부분을 우리들은 열매싹에 한자로는 과포로가 하는데 요 과포는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죠. 그래서 요 파여 있는 모습이 마치 보트처럼 생겼는데 열매가 요 속에 들어있는 열매 씨앗이 다 익게 되면 이 열매 싸개가 보트
보트 역할을 하게 되죠. 보트 역할을 해서 요 씨앗을 싣고 보트가 물 위에 동동 떠서 흘러내려가서 강을 따라 흘러내려가고 바다에 도착하고 바다에서 파도에 밀려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까지 멀리 멀리 여행을 할 수 있는 보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씨앗을 멀리까지 이동시켜준다고 하는 이러한 특이한 열매 껍질을 우리들은 한자로 과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열매싸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